헬로트루트 감독님이 제국한 건가? 뭘요? 응? 거기 Almost Paradise 있잖아. 네. 그 노래를 그 헬로트루트 연출한 분이 Paradise. 그거 작곡한 분이고. 아 진짜? 뭘 작곡하신 분이라고요? Almost Paradise. 그러니까 뭐. 그걸 작곡한 분이. 네. 그 내가 한 프리하고 했던 트로트 프로그램 연출자. 네. 머리 한 거니? 뭐?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제도 저렇게 되어 있었었대요. 오빠. 저렇게 되어 있었어. 아, 어제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어. 오늘 갔다 왔어? 아니. 왜 예쁘게 하고 왔니? 오늘 예뻐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 어머니 한 거야? 아. 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친구랑 아니 남자들은 왜 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쓰던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뭐지? 하비에르 바르뎀. 안톤 시거 머리지. 다들 딱 그 머리가 생각나요? 남자들은 그냥 두 얘 그 뭐 그럼 뭐가 생각나? 남자들은 그 어떤 배우분 있어요. 남자 배우가 외국. 근데 나는 그냥 보다가 너무 어려 보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잘 근데 언니 앞머리는 잘 자른 것 같아요. 그래 언니 앞머리 이쁘다니까. 잘 어울리는. 배우를 생각해. 배우가 떠오른다. 아니 연예인이 떠오른다. 떠올려봐. 안톤 시거 말고 그걸 이길 거 있나 이거, 봐봐. 이거. 어? 취향 나 썼는데 취향 나? 아 뭔가 이런 머리 한 여자 있잖아요. 여자 배우들 이런 아 거기 펄프픽션에서도 그 여자 배우 머리가 저거잖아. 우마 사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니 요즘 사람 중에서 높이가 다르잖아. 그분들 이렇게 머리가 앞머리 위로 엄청 짧게 잘라져 있고. 에봉이? 어, 피디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알로 아니요? 갔다 오셨다고. 기념품 아무것도 안 사오셨어요? 아, 아까 그래서 머리 더 볶았니? 나랑 똑같은 얘기했어. 여름이면은 자연 머리 했냐고. 그거 입으니까 더 볶은 것 같아. 지금 오늘 자연 구준표 머리예요. 그래서 저희 꽃보다 남자 노래 들었던 거예요. 내 머리가 회사를 휴가 나오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왔네. 회사를 출근하기 싫을 때 입는 휴양지 마냥 생각하는 거죠. 네. 왜 출근하기 싫어요? 직장인이 되고 말아. 그래? SBS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사장님? 나 우리는 배튼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하잖아. 난 배튼 오는 날 너무 행복한데. 뭐라고? 우린 배튼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 아, 연예인들이 출연하러 오는 거랑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하는 거랑은 또 달라. 그런가? 직장인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다. 그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놀릴 거야. 알라 알라. 뭔가 공격 수밖에 없어. 무서워. 가장 그래서 너가 평범하게 다니는구나. 가만히 있잖아. 아, 마치 배경과 같이 그냥. 스트레스 기능이 있어서. 오빠는 염색했냐고 팬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염색? 저는 염색을 하질 않아요. 오빠 요즘 빨간 색깔 입고 다니던데. 킹 밖에. 언제? 근데 확실히 옷이 컬러풀해지긴 했어. 그러니까 아니 빨간색 배팅 보니까 아, 저번에 그때 그 카타르 카타르 때 입은 거? 아 버건디. 뭘 살피니? 아니 네. 오빠 근데 왜 이렇게 귀에도 털나요? 이게 우담바라인데 벌써 길어졌나? 봐봐. 이게 원래 없었는데? 예 있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봐봐. 신기한 게 얘 하나 있다. 하나? 알겠어. 봐봐. 하나가 있어. 하나 아니야. 하나 있어. 두 개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빠, 여기에 두 개야.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뚫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 너무 궁금하다. 오빠 우와, 진짜 신기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줄 알고 빼라고 얘기하려고. 가끔 잘라. 오빠 쪽가위로 이렇게 잘라야겠다. 약간 오빠 잘라. 그런 거 아니야? 산신령? 산신령들 약간 뭘 구경화? 산신들 그래 나 약간 놀랄만하지 언니? 나 놀랬어. 야 너 너무 잘 본다 그거를. 나 오빠가 하얘니까. 여기도 하나 있는데. 오빠 약간 신선털이야 오빠 이런 거. 어디 갔지? 신선털. 오빠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막 뽑고 자르고 하면 안 되는데요. 보기 날아갈 수 있어. 그거 보고 날아가서 통하고 있네. 얘
뽑아 되겠다. 아니 얘는 그냥 뭐 몸의 털인데 귀의 털은 좀 특이하긴 하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었던 것 같아. 봐줄까? 아유 우리 성재 귀 한번 봐줄까? 어, 그건 그거 아니야? 정수리? 아 이제 요 퍼준 정수리고 귀는 요렇게로 하겠습니다. 무서워. 그럼 이제 샵 선생님이 잘라드릴까요? 그러는데 그치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 기르지 않으면 자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샵쌤이 보일 정도면 웬만하면 샵선생님은 다 보지. 아니 웬만하면 귀 안까지는 안 보죠. 아니야 오른쪽에도 나긴 하나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쌤들이 보고 좀 그러겠다. 근데 내가 예전에 그 내가 혼자 할 때는 면도날을 가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너무 아프죠. 한번 피난 적 있어. 그래. 그 다음부터 안 해. 아니요 그냥 뭐. 차라리 쪽집게로 뽑아요. 가위로 잘라야지. 왜 안 날까봐? 아니 뭔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 뽑았는데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아 뽑았는데 막 끝없이 나와. 머리카락이.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 있는 머리들이 없어져. 이 머리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여기 카드 나오는 마술처럼 가만 여기서 귀에서 머리카락이 이게 하면서 여기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는 거지. 이 실패가 확 여기가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여기 정수리가 확 없어질 수도 있어. 여기가 매듭점이었던 거야. 귀가 매직배래. 매직배. 이거 나오는 것처럼 배텐 괴담. 아 그러게 이건 진짜 괴담이다. 괴담. 오빠 난 좀 무서운데요? 뭐가? 가위로 자르기 잘했다. 좋겠는데 물 뱉었어. 아 귀여워. 아, 시작부터 격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아 너무 웃겨서 머리 난리야. 나 머리 왜 저래? 나 머리 왜 너네 둘 다 머리 왜 이렇게 예쁘진 않아? 아 왜요? 이렇게 머리 오랜만에 오죠 단발로. 너무 예뻐. 나도 지금 하지만 예쁜데? 지금 우리 팡현 PD님과 혜정 언니의 뭔가 이 머리에 너무 붙였어 지금. 아 그럼 조혜정은 이상하다는 건 인정한 거야? 아니지요. 아니지. 더 파격적으로 변신했으니까. 더 눈에 띈다. 지금 펄프픽션 지금 그건데. 이거 펄프픽션이야. 나 왜 그런 눈을 본 거예요 방금? 어? 야 너 수학이 좀 들어보자 한번. 야 일로 와서. 아 싫어요. 수학이 아 싫어. 영화에 들어온 게 있었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수학이랑. 수학이랑. 그래. 아니 그 사람이 공중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든 영화에서. 아 그런 느낌 아니야. 일로 와봐. 아 이거 연결한 게 더 웃긴다. 팬분들 다 원하잖아. 잠깐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와 너무 웃겨. 와. 잠깐만. 아니 그런 느낌 아니고 저 머리. 야 머리... 사진 하나 남기자. 아 머리. 이거 들어봐. 아 진짜 웃기네. 아 너무 웃겨. 선생님 머리 한 번만 대주시면 안 돼요? 일로와. 내가 되라고. 야 이거 수학이 함부로 안 들어가냐. 아 너무 웃겨. 아 언니 너무 웃겨. 미쳤다. 진짜 폼 미쳤다. 나 이게 진짜. 다 해주는 게 너무 웃겨. 언니 영화 그 자체래요. 아니, 사람들이. 진행이 안 될까봐 지금 빨리 나 빨리. 언니 보냈어.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좀 오랜만에 머리 했는데. 언니 근데 진짜 이뻐요. 진짜. 언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우리 병주고 약주고네. 어, 훨씬. 왜, 아니 남자들은 다 안톤 씨가 닮았다고. 안톤 씨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왜 웃긴지. 이게 왜 살아있어? 더 웃길 거야. 안톤 내가 어제 폐기처분 했는데. 뭐야? 어 그게 왜 거기 있지? 아. 이게 왜 실로폰 얘기지? 누가 요요를 바래요? 응? 누가 쓴 거예요? 요즘 팬들이... 오빠 그거 먹지 않으면 계속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오 똑같지? 어 아유 아니 언니 나는 아니라고 안 해요. 언니가 훨씬 낫죠. 난 앞머리 있잖아. 훨씬 낫대 요보다. 야 왜 너무 덥네. 오프닝부터 갈게요. 16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혼자 먹기 딱 좋은 크기의 망고 수박, 애플 수박, 벌써부터 인기 폭발. 혼수박하는 베틀러들, 판색. 그 찍은 거 여기 올려놓고 하자. 여기 아, 진짜. 띄워놓고 아니, 하자. 아, 이분들 보고 싶어 하잖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약간 공포감 조성인데? 데스크탑 있으니까 옮겨가지고 아, 화면에 띄워놓고 해.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빨리 진행해요. USB 있거든요. USB 있대. 데스크탑이야, 이제. 아니야. 그냥 일단 진행해. 아, 귀여워. PD님 제일 나빠. 그래, 이거 알로아에 와가지고. 초니 밑에 초니 수제자야. 안돌시건 딸이라는데? 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만들 수 있겠다. 어? 무례하게 웃네? 너무 많이 웃네. 무례하게 너무 많이 웃네. 길게 웃는데? 아, 승현이 난리 났어. 아니, 댓글이 너무 웃기잖아. 무슨. 아니, 씨. 아, 지금. 조글놀이는 오늘을 아, 기억할 것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언니 귀여워가지고요. 거짓말 들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지금. 아니, 울면서 웃어, 지금. 아, 승현이 죽는데, 거의? 야, 동전 튕겨볼래?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좀 먹을래, 이렇게? 땀 좀 있으세요. 땀? 뭐, 그거 없니? 그거 없니? 봉지 과자 없니? 나 있어. 있어? 꺼내. 아니, 하지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갑니다. 첫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첫 곡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혼자 먹기 딱 좋은 크기의 망고 수박, 애플 수박, 벌써부터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수박의 계절이죠. 여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름 인기 과일 수박은 맛있고 다 좋은데 너무 커서 혼자 먹는 사람한테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요즘 인기인 게 망고 수박, 애플 수박입니다. 예, 이 망고 수박과 애플 수박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각각 283%, 184% 매출이 증가했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1인 가구 시대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작은 수박들은 소포장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손질 서비스까지 해주는 데가 많아서 인기입니다. 사실 수박 한 통, 맘 먹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베텔러들을 위한 미니 수박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고 남김없이 부담없이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좀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베텔만 오면 날뛰는 두 분과 곧 돌아올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베텔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오 채널 혹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홈페이지에 생록방 일정 올라오니까 녹음 시간 맞춰서 함께해 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요거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왜? 가요. 3위야. 뭐야? 언니 사랑니 같지 않아요? 사랑니? 사랑이 나는 아 사랑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아 귀여워. 사랑짠. 사랑이 많이 컸겠다.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방송 봤는데. 아 나왔어. 조사랑. 상품 소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쳤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개똥이님, 베디도 연애 못하는 건 베텐러들이랑 똑같은데 왜 베텐러들을 돌리시는 건가요? 베디가 베텐러들의 친구이자 대표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저는 연애를 못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애를 한 적 있고, 예, 또 할 수도 있고, 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리면 폭력이죠. 근데 이제 베텐이 모쏠 솔로들을 돌릴 수 있는 건 모쏠 작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습니다.
이하미님, 배성재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첫 댓글을 남기네요. 요즘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심란하네요. 배텐 들으면서 웃어보겠습니다. 뭐가 좀 최근에 잘 안 되나 보네요. 뭐 그런 때가 있긴 하지만 풀릴 때도 분명히 찾아오니까 예.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다 싶으면은 예, 당당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꼬인 거지 내가 꼬인 게 아니니까요. 전 이상이 요즘에 그 초파리가 자꾸 꼬여가지고 예. 집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조그만 날파리들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도 겪으시나요 혹시? 요즘처럼 이상하게 겪은 적이 없는데 이상합니다. 박외숙님 SBS 허지웅 쇼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자의 관심 없는 남자는 빨리 사망할 확률이 높대요. 배디, 연애 못하는 거지 관심 없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셨습니다. 관심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 옮기시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자, 콩알타님, 다른 방송할 때는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다니시던데 배텐은 왜 편하게 오시나요? 배텐도 예쁘게 하고 다녀주세요, 배디. 그러게. 배텐은 근데 그 여자 출연자들도 말이죠. 예.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최대한 편하게 하고 옵니다. 저는 뭐, 예, 그래도 씻고 옵니다, 일단.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씻고 와요. 아, 다른 남자들 얘기하고, 다른 남자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요즘 핫한 거 다 하고 다니는 두 분입니다. 트민녀 유지혜 씨, 정리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두 분은 뭐 우리가 늙었냐 어쩌냐 하면서 구시렁대지만 사실 두 분이 배텐에서는 가장 젊고 트렌디한 인물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실 배텐 여신들이고 배텐의 비주얼 담당이시고 예. 센터고 배텐 여신들 여기 다 모였네. 그렇죠. 예. 좀 더 열심히 이쁘게 하고 다녀야겠어요. 뭔가 예. 그거. 아니 안 해도 예쁩니다. 정말요? 예. 그럼요. 그냥 오셔도 되고요. 아, 여기서 뭐 진주 캐셔도 되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진주 검사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진주 점검 하시. 네네네. 예. 자, 그래서인지 지혜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약과에 빠졌다고. 아, 저는 원래 약과를 좋아했어요. 아, 원래 좋아했다? 네, 핫해지기 전에? 네, 핫해지기 전부터 알죠. 맞아요. 저는 활동할 때부터. 꼰대기 때문에. 약과를 너무 근데 약과가 핫해지기 전부터 좋아했을 때는 저희 멤버들이 되게 많이 놀렸었거든요. 꼰대라고? 아니, 막, 언니는 그 수많은 과자 중에 왜 약과를 좋아하냐면요. 언니가 또 착해서 맛있는 약과를 받으면 이렇게 멤버들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막 챙겨줘요. 약간 네. 할머니 바이 으로 가방에 이렇게 넣어 지어주는 거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고 그렇죠. 갈 때 먹어라 네, 약간 많이 놀렸었죠 저희가 가방을 우연히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또 굴러다니는 약과를 맞아. 예 약과가 왜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날 때 이에 편해서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 씻기 좋고 다란 게 맞아 고쟁이에서 꺼낸다 쌈짓 주머니에서 그래요. 예인 씨도 요즘 땡튜브에서 핫한 거를 많이 하고 있던데 발레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방송하면서 발레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됐었어요. 아, 좋네, 좋네. 한국무용 전공 아닌가요? 현대무용 전공. 현대무용 전공입니다. 네. 예. 현대무용 전공자가 하는 발레는 어땠습니까? 근데 현대무용을 전공하면서 발레도 같이 이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입시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오랜만에 해서 좋았지만 정말 몸살 날 뻔했습니다. 아,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그치, 한 번 했다고? 한 번 했다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요? 두 다리를 잃고 집에 갔었어요. 두 다리를 잃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포커페이스가 제목이었는데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안 힘든 척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막 다리를 쫙쫙 찢길래 네. 역시 무용전공자는 다르구나.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나도 폼이 나오네. 약간 그래 보였다니 다행입니다. 네네네. 하나도 안 힘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설정이었다. 네네네. 포커페이스를 한 거였습니다. 그럼 그 어디서 언제 완제품을 언제 볼 수 있나요? 그 나왔어요. 죄송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심 좀 주세요. 뭐, 제발. 어디 나왔죠? 제발 유튜브 관심 치면 정예인 치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제 이름 예. 아시죠? 예. 자, 3939님. 배텐의 댄스 전공자가 무려 3명이네요. 한국무용 전공 윤태진, 현대무용 전공 정예인, 방송 댄스 전공 유지혜. 셋이 춤추면
댄스 배틀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짬은 못 이기죠. 우리 태진 언니가. 나이에 짬이 있는데. 나이에 짬으로 이긴다? 네. 춤은 그래도 좀 어린 사람들이 잘 추지 않나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춤이 다 각기 매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셋이 모여놓으면은 다 각기의 매력이 참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MT 가면 분명히 그 배텐 여신들의 댄스 배틀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 언제 갑니까? 기대되네요. 네, 기대됩니다. 예. 좋은 그림 나오겠네요. 아, 오늘부터 연습해야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네, MT를 MT 위해서. 때문에? 네, 언제 갈지 모를 MT를 위해. 그, 하나씩 해야 돼. 저희도 하나씩 하면 우리 배디도 하나씩 해야 돼요. 뭘요? 배디는 노래를 잘하시던데요? 노래요? 네.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하는 거 봤어요. 그, 7, 8년생이신가요? 최악의 세대. 네, 7, 8년생 분들 나오셔서. 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을 땡튜브에 쳐본 지 얼마나 되셨나? 보통 이제 배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작품이 나오나 보다. 무슨 발레하는 역을 맡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즉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몰랐죠. 네, 유튜브 촬영을 바로 하겠습니다. 나오는 컨텐츠인지 몰랐습니다. 예. 자, 9456님. 예이님 땡튜브에서 핫한 것들을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컨텐츠에 출연하는데 예이님이 배디와 지혜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요즘 핫한 게 있나요? 아, 소개해주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최근에 한 게 이제 아무래도 발레이다 보니까 발레가 남녀, 노소 모두에게 되게 건강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씨는 발레복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입으면서 너무 예뻐, 발레복이. 그래서 이제 지혜씨같이 예쁜 언니들이 발레복 입으면 너무 이 하는 맛이 나죠. 그리고 배디는 건강을 위해서. 아, 발레를 하라고요? 네. 발레리노가 되라? 네네네. 아, 그래서 남녀 노소에. 네. 아, 남부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노소. 노에. 노에다가 중점을 두고. 아, 남노, 남노. 아, 남노. 뭔가 남자 노예 같은데? 남노. 남자. 남노. 여소, 남노. 네. 그래요. 발레리노. 네. 예. 한번 도전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발레리노의 그 노가 늙을 노였어. 발레복 입은 모습 상상했는데 우액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맞네요. 예, 예. 자, 지혜 씨는 뭐 해보고 싶은 요즘 핫한 거 좀 있는지? 저는 요즘 그 예인이 땡튜브에서 봤는데 그 테니스. 테니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테니스. 네. 테니스 한번 보셨어요? 테니스 어디서 했어요? 똑같은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땡튜브에서. 아, 그걸 구독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핫한집이라는 핫한집. 제가 지금 유튜브를 네. 하고 있어요. 아, 핫한집? 네, 집.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집, 네. 알죠? 그래요. 자, 면추가님. 지혜씨 임플란트한 사실이 침투부에서 언급된 거 알고 계세요? 대기업 땡튜브에서 임플란트 소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영광이죠. 임플란트를 했다는 걸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침투부에 나가서 온 세상에 알게 됐는데 부끄럽지 않다? 괜찮다? 아, 내가 뭐 이가 썩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보면 나 전체 다 한 줄 알아. 죄송한데 하나 갑자기 했어요. 반말로 하니까 열받은 것 같아요. 전체 다 한 줄 알아요. 하나 했습니다. 그래요. 어금니. 예, 예. 알았어요. 저도 봤어요. 이렇게 쇼츠로.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참고로 침착맨이 어느 정도로 치아 관리를 놨길래 임플란트를 이라는 멘트를 남겨가지고 아이고야. 모두가 이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테랑에서 네, 오해는 항상 풀었죠. 네네. 옆에 있는 다른 어금니가 침범을 해서 옆에 이를 깨는 바람에 네. 한 것이다. 예인 씨도 혹시 베테랑에서 풀고 싶은 오해 있나요? 네. 뭐요? 뭐 발에도 왜 끼는 거예요? 어제도 혹시 또 예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먹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언급을 좀 그러니까 먹을 땐 먹죠. 잠깐 타임. 베텐에 오는 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술 마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타임. 항상 네네. 구주망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던 얘기 맞아. 어제 정예인이 했던 땡톡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되게 제가 전날 오랜만에 그 음주를 한 날이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몇 주 연속 음주를 하고 오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저를 주정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이번에 생일에 술 선물만 이만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여자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술을 줄까라는 생각에 아 약간 좀 너무 감사한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죄송한데 그 유지의 버전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예. 어제 딱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겠어.
언니 네. 오늘은 집에서 쉴까? 그래요. 아 만나기로 했는데. 아 네. 아,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아 저녁인데도 심지어. 어 네. 이게 점심도 아니고 저녁인데 오늘 집에서 쉴까라는 것은 네. 그, 그날 아침까지 마셨다는 얘기죠. 아. 전날은 좀 많이 마셨어요. 아, 네. 네. 그래요. 전날은 평소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땡톡은 읽지 않을게요. 네네. 감사해요. 그 전날 땡톡 읽지 않을게요. 아, 내부 고발이 가장 재밌죠. 아, 네네. 자 오해는 이 정도면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오해는 다음 주에 다시 풀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진짜 다음 주에 다시 풀게요. 자 네네. 코너 소개해 주세요. 두 분이 네, 더잡 네. 퀴즈쇼. 알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정답을 맞히면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생고구 마탕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문제를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안녕. 가져가. 조심하세요. 아 기대된다. 뭐가? 어 종이가 좋은 이거군. 이 문제가 기대돼요. 아 그래요? 나 약간 더잡 퀴즈쇼 때문에 똑똑해지는 기분인 거 알아? 약간 진짜 쓸데없는 잡지식이 생기는 기분이야? 우리 회사 모델분들이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걸 들고 화보를 찍은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서울 마이 소울 뭐야? 약간 이러고 지나가는데 서울 마이 소울? 아, 아. 요즘 그거? 그리고 지나가면 아이 서울 유 있는데 아 아직까지 왜 아이 서울 유야? 서울 마이 소울인데 이런 느낌. 종이 안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아, 내가 말해 드리죠. 아.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3567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생고구 마탕칩 세트 보내드리고요. 얼마 전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한 지 1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음 보기 중 빌보드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지 않은 BTS 노래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이라 딱 한 번의 기회가 네네. 있습니다. 1번 Permission to Dance 2번 My Universe 3번 Dynamite 4번 Life Goes On Life Goes On 4번 Life Goes On 5번 Fake Love 패스 패스 하겠습니다. 뭘 패스요? 왜냐면 이거 저희는 몇 백만 안티를 만들려고 아 이거 암살 문제다? 네 이거 암살 문제를 이렇게 아까 안톤 쉬거 같다고 메인 작가 놀렸죠? 아, 네. 네. 이렇게 보복이 바로 들어옵니다. 아, 언니한테 저 잘해야겠다. 네 이거 제 생각엔 근데 네 하,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오늘따라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근데 얘기해 볼게요. 그 이게 우리 항상 이렇게 말 되게 조심한다. 풀어왔던 문제들의 어떤 결을 보면 예를 들어 그 송강호 선배님 그때 그 칸에 어떤 게 첫 번째 그 나무주연상을 탔냐도 생각보다 최근 거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장 좀 옛날 노래가 Fake Love가 아마 제일 좀 네, 네, 과거의 노래일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거가 이제 음악 방송에서는 1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기 빌보드 차트 101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뭔가 추리를 해봅니다. 감히. 일단 그 이거는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고 경리인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 세계 아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을 이렇게 하시네요. 진짜 못됐다, 못됐어. 페이크 러브가 제일 좀 아니요, 저는 페이크 러브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아, 제일 좋아해요. 잠시만요, 이거 네. PD님 너무 아, 왜냐면 이거가 제 기억으로 저희랑 활동 시기도 겹쳤어요. 아하. 아 맞아요. 그래서 항상 대기실에서 선배님들 무대 하시면. 이렇게 우리 막 옆에서 막 따라 있었잖아. 춤도 따고 이렇게 춤도 안다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 노래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 그때는 우리와 같은 그 아미죠. 저희도 완전. 네, 저희 아미죠. 아미죠. 아미. 차마 베이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크 러브로 하실 거예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유지혜 씨는? 저는 전 정예인의 생각에 묻혀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 네. 아유, 그럼요. 저는 자. 네. 페이크 러브. 오! 정답입니다. 아, 예인아. 네. 고맙다. 오. 대박이다. 아, 네. 아닙니다. 페이크 러브는 최고 10위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아. 예.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빌보드를 뒤집어 놨죠. 이거 5,000원 줘야 된다. 무슨 5,000원을 줘야 저는 그냥 당연한 문제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니, 여기 BTS 선배님들이 나오잖아. 그쵸, 자. 이제 우리나라 탑인데. 우리나라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렇죠. 그럼 문제의 더한. 문제 그러면 생명수당으로 500원이 걸린 깜짝 추가 문제를 드릴게요. 아니요. 포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는 그 생명 위험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방금 거에 대한 생명수당 겸 보너스 문제입니다. 2017년에 제가 17-18 시즌 프리미어리그 홍보 영상으로 방탄소년단의 이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재현해서 패러디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치 아이돌인 것처럼 BTS 흉내를 내며 패러디한 이 뮤직비디오는 BTS의 어떤 곡이었을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없습니다. 아, 2017년도? 예, 보너스 문제니까 한 번에 맞춰주시고. 참고로 이거를 그 TV에 내보내서 그 트윗땡에 방시혁 선생님이 네. 이거를 언급도 해주셨어요. 리트윗하면서 와우. 제 얘기를 막 하셨어요. 와, 제 중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고 되게 재밌다고. 아, 어떤 걸 위해서 그 춤을 췄다고요? 저희 프리미어리그 홍보 영상으로. 아, 예. 그 어떤 내용의 노래였는지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의 노래요? 네. 왜냐면은 2017년도에 나온 노래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2017년도에 BTS 선배님들 노래들 중 그냥 하나를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때, 너무 많으니까 그때 노래가 유행했던 거? 그때쯤이라고 보셔야 돼요. 2017년도면은 뭐 나왔을 때지? 2017년에 우리가 뭐 했었지? 우리 2014년에 우리가 데뷔했잖아. 근데 이때 15년에. 이때가 상남자 이럴 때예요. 아, 근데 나 상남자인 줄 알았어. 그리고 15년이 이걸 어떻게 맞추나? 2010 우리가 안녕이었어 이때. 맞아, 안녕 때. 안녕 다음 때. 안녕 다음이 우리 2016년이 데스티니인가? 데스티니 17년 아니에요? 자. 그건가? 한 번의 기회. I need you boy 이건가? I need you girl이다. 왜? 나만 사랑하고 미워해. 제목이 뭐예요?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아니요. I need you. I need you. 아닙니다. 뭐 하셨어요? DNA요. 왜 하셨어요? 그냥 DNA 이거였구나. 피디가 시켜서. 나 근데 뭔가 본 것 같아, 오빠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아, 그래서 한동안 이거 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근데 그렇게 옛날이에요? 그게 벌써 2017년도예요? 그렇죠. 와,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다. 18, 19, 20. 5년 전 노래라고? 와. 우승 DNA 뭐 이런 느낌으로. 오, 이거 노예는 또 봐요? 아니야. 왜 저건 아니에요? 오빠 근데 너무 잘 찍었어. 소리 내지 마. 너 때문에 덜 받아.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 아, 여기 아예 똑같이 따라했구나. 멋지다. 열심히 살았네요, 오빠. 잘 봤습니다. 아, 잘 관람했습니다. 나름 표정 연기를 이렇게 막 하셨네요. 멋있는 어떤 표정. 되게 퀄리티가 좋다. 아,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 근데 괜찮아. 그런 거 치고 되게 잘하신 것 되게 같아요. 되게 잘했는데. 피디가 시키면 하는 거지. 후배 후배 피디여도. 아, 멋지다. 집에서 다시 찾아봐야지.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마치셨고요. 네. 자, 이제 2번 문제 나갑니다. 설문조사 퀴즈고요. 출제자 꽃미남님에게는 생고구 마탕 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2023년 2월에 전국 3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같이 여행을 하던 중 가장 실망스러웠던 사람 유형을 조사했는데 이 중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위는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1위였고요. 2위는 의견은 안 내면서 불만만 많은 사람이 2위였습니다. 자, 세 번의 기회 드릴게요. 실망스러웠던 유형이라 좀 어렵다. 예. 왜냐면 뭐 약간 좀 불편한 유형 이러면은 뭐 식습관이 안 맞는다. 이러면 같이 여행하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실망스러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못 먹는 거 있는 거가 뭐 실망할 일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네. 네. 어쨌든 뭐 처음 같이 갔을 때 좀 짜증났다. 네, 다신 안 가게 됐다. 뭐 여행 다니기 싫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돈 이런 거 관련된 걸 것 같아요. 뭔가. 아, 금액적인 거? 아, 나 갑자기 옆구리가 왜 아프지? 왜? 왜? 아, 그거 아닐까요? 진짜? 뭐야? 옆구리가 왜 아파요? 너무 웃어서 그랬어. 누가 이렇게 찔렀어요, 여기? 갑자기 옆구리가 확 당겼어. 아, 그... 네. 아예 돈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진짜. 너가 말하는 약간...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 그거 완전 괜찮다. 돈 안 쓰려고 하는 거.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같이 여행하다가 아 저거 먹고 싶다. 쓸 땐 써야 되는데. 이랬어. 그때, 근데 아 저거는 그 서울 가면 다 있어. 먹지 말자. 막 이렇게. 괜히 비싸 여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사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의 포함 아닌가요? 그거는 1위에 좀 포함되는 사람. 그건 좀 다르죠. 네.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네. 남들의 의견을 막 무시하는 쪽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 돈, 네, 돈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서 돈으로? 네, 네. 약간 돈을 같이 내는 거니까 막 좀 너무 아끼는 거죠, 돈을. 돈을 너무 아끼는 사람. 돈을 아끼는 사람. 우리 정답입니다. 미쳤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우리? 이거 한 번에 맞추면 좀 상금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왜 이렇게 잘 맞춰. 들고. 오, 3위인데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항상 3위를 잘 맞추잖아요. 네. 1위를 제일 못 맞추고. 원샷 원킬로. 장난 아니다. 돈 아끼는 사람이 3위였고 4위는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잠자는 사람. 5위는 술만 마시는 사람. 그리고 6위는 여행 계획 안 짜고 의지만 하는 사람. 손 제스처가 너무 불쾌해요. 네? 이 손 제스처. 그리고 7위는 쇼핑에만 무아지경인 사람. 뭔지 알죠. 그리고 8위는 계획된 일정 계속 바꾸는 사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우린 여행 스타일은 몇이에요? 꽤나 잘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둘 다 별로 그러니까 별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그 지연이가 뭐 하자 그럼 그냥 다 전 대부분 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지연이랑 여행 가면 되게 고맙게 언니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면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언니가 그냥 운전하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제가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 제가 예시를 줘요. 언니는 좀 그런 걸 잘 이렇게 잘 찾아요. 먹고 싶은 거랑 이런 거를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걸 되게 잘 찾아줘서 저는 되게 땡큐죠. 어차피 난 술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지연님만 있으면 되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유기사. 술도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은 서로의 여행 스타일이 딱 서로 맞는다.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돈은 좀 아끼는 편은 아니고 그냥 또 쓸 땐 쓰고. 저희는 여행 다니면서 써요. 네. 나는 진짜 안 아끼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저는 진짜 안 아껴요. 뭐 했어요 보통? 저는 그냥 그때 그냥 하고 싶은 그냥 무조건 비싸도 해요. 뭘 해요 근데? 그 뭐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우리가 갔을 맞아요. 때는 막 ATV도 타고 산악바이크 이런 것도 타고 다 타죠. 막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싶은데 매번 이제 못했는데 이제 언니는 했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고 하는 스타일. 놀이공원 같은 데 가도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이거 하고 싶다 사자 무조건 다 사는 스타일. 아 그런 식으로. 네. 예. 낭만과 추억을 사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지난 12일에 한 영국 사람이 롯땡 월드타워 외벽을 맨몸으로 등반하다가 73층에서 붙잡혔습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암벽 등반가도 역시 이 타워를 무단으로 오르다가 75층에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이자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인 이 롯땡 타워는 몇 층까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구나. 그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살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맞아, 이거 봤어요. 네. 저 영상. 네. 봤어. 외벽 진짜 맨몸으로 아, 진짜? 벽을 다시 달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걸 민폐죠, 사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가. 네. 아, 그 잠실에 있는 거 말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몇 층까지 나 여기 꼭대기 안 가 보셨어요? 네. 그 가볼 일이 스카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 데리고 가주세요, 베디가. 가주세요. 가서 빙수 사주세요. 누구랑 갔어요? 빙수를 먹어요? 몰라요. 뭔가 그런 데 항상 빙수 팔지 않아요? 누구랑 가셨어요? 망고 빙수 같은 거. 저희 놔두고 누구랑 가셨어요? 왜 내가 너네들이랑 가는데? 오빠는 누구랑 가셨어요? 베디는 누구랑 다녀오셨나요? 아니, 누구랑 갔어요. 아니, 누구랑요? 네. 아니, 뭐 티켓을 받아가지고. 티켓이 있어, 네. 들어갈 수 있어. 많은 분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한 장만 주시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 거기 장 뭐가 있길래 티켓을 받고 들어가요? 네? 거기 뭐가 있길래 아니 거기 스카이 있... 거기 가는 전망대는 돈을 내야 돼요. 아~ 입장권을. 아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거기 입장하는 데는 아, 돈을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니까 돈을 내야 되고 거기 올라가서 또 무슨 카페 이런 데 가려면 또 돈을 내야 되고 좀 비싸요. 그게. 그럼 돈은 저희가 낼 테니까 그 티켓은 베디가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저랑 지혜 언니 데리고 아, 티켓 다 썼다니까 그 아.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 예. 시간 많이 지난 얘기예요. 그거 언제 세워졌는데? 갈 때 저희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네 몰랐을 걸요? 모르는 사람이었을 걸요? 모르는 사람이었을 걸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 이건데?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몇 층까지 있을까요? 일단 100층 이상일 것 같은데. 아예 생각조차 못했어 이거. 진짜 이거 몇 층까지 있을까? 그럼 업, 다운 이거 주세요. 아니야. 업, 다운을 줘요. 나 90몇 층까지 있는 것 같아. 그래? 네? 95층 한번 해볼까? 업, 다운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근데 세계 5위인데 95층밖에 안 돼? 그럼 업, 다운으로 기회 드릴게요. 맞추는 거 말고 업, 다운으로 5번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100을 해서 그러자. 다운인지 윈인지 한번 봐보자. 내가 90몇 층을 있는 건 아는 것 같아. 100. 아닌가? 100. 다운. 100층? 한번 봐. 업. 업. 그래, 왜냐면 세계 5위잖아? 이거 너무 어렵다. 유재 씨는 꼰대기 때문에 뭔가 63빌딩 정도가 최고층이 아닌가 싶었는데 100층, 우리나라가 100층을 넘었어?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귀여워! 예. 귀엽네요. 예. 귀엽습니다. 자. 귀 멍멍해지지 않아요? 귀 네? 멍멍해지죠. 귀는 저기 북악 스카이웨이만 올라와도 귀는 멍멍해집니다. 어떻게 해? 여기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 삼키나? 이렇게? 아니야, 침 안 삼키고 코 막고 흥하지. 이렇게 나는 코 막고 흥해도 안 되거든. 이렇게 침 삼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을 아침에 한 잔씩 마시나? 아, 그래. 물을 마시면 귀가 뻥 뚫리는 거죠.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 귀가 멍멍해지는 건 갑작스런 기압차가 생겼을 때.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예. 우리가 바본 줄 알아. 그럼 일단 110층 한번 가볼까요? 110층 위아래 지금 5번 기회 있으니까 그 20까지 120? 그래 120으로 간다 120? 네 뭐 어차피 5번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120! 120? 무조건 근데 다운일 거 설마 위아 120보다? 120! 아니 난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네 인류의 기술 와 하늘을 뚫었다 걔 딱 잘리는 거였으면 좋겠다 125 막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그 막 비행기 지나가는 길에 걸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 맞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남쪽 공항에서 이륙을 할 때 이륙을 할 때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와 높네 이륙할 때니까 그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랑 다르죠 네. 120보다 높다? 네. 네. 자, 네. 빨리. 130 가볼까? 130. 130 간다? 네. 130 다운. 아, 그러면 130. 125 갈까? 자, 세 번 기회 두 번 남았어요. 125 가자. 아, 125. 125? 125 다운.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제가 롯데. 리얼이 맞네. 122. 저기 죄송하지만 정확히 발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땡으로 해주시고요. 아 그럼 롯땡이니까 리을이잖아. 그러면 숫자 2를 가리키는 거랑 비슷하잖아. 리을이. 122 갈까? 그래. 그래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아니면 아니, 뭐 맞출 물이 없잖아. 1, 2, 3? 아 123. 그래. 뭐야. 123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어감이. 121? 123. 123? 그래. 1, 2, 3. 1, 2, 3 좋은 것 같아. 123!
123? 네. 123? 123. 123! 와, 진짜 잘 맞춰. 정답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다 맞췄네, 지금까지. 네네네. 자, 123이었습니다. 아, 좋다. 내가 롯데타워 층수도 알고, 이것 때문에. 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위는 뭘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죄송한데 그거는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예.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 중동 쪽에 있는 거. 중동 쪽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미션 임파서블 4에 나오는 거. 뭔가 벽을 타셨던 것 같아요. 그 네, 주인공. 뾰족한 거. 네. 뾰족하고 그 저쪽 아랍에미리트 가면 UAE 가면 다들 사오는 그 빌딩 모양.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집트고요. 피라미드밖에 생각 안 해. 너 어떻게 나랑 똑같은 피라미드 아니야. 뾰족하다고 하니까. 뾰족한. 피라미드는 뭐, 아까부터 피라미드 생각났는데 아닌 것 같아. 피라미드는 바보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빌딩이 아니잖아요. 예. 그쵸, 물론 죄송합니다. 그 옛날 고대에는 빌딩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무덤이고. 네네. 예.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에 있는 거. 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네. 아 거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부르즈 할리파? 예. 부르즈 칼리파라고도 하고 버즈 칼리파라고도 하고. 아, 그게 알겠습니다. 163층이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나네. 그러게요. 40층이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163층? 예. 그리고 2위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 128층. 3위는 사우디에 있는 마카 로얄 클락 타워. 예. 이건 우리, 120층인데. 우리 상해 거기는 가본 것 같아. 우리 높이. 밑에서 이렇게 아, 사진 높이가? 저희 상해 거기는 밑에서 사진 찍었었어요, 저희. 아, 그래요? 네. 맞나? 이 상하이 타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밑에서 이렇게.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높이로 재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에 있는 마카 로얄 클락 타워는 601m고 120층인데 층수는 롯땡 타워보다 층수는 적지만 높이가 더 높고 그리고 4위는 중국 선전에 있는 평안 파이낸스 센터 599m 115층 그리고 5위가 이제 잠실에 있는 그 타워 554m 자랑스럽습니다. 예. 장난 아니다. 아, 참고로 한국의 가장 높은 빌딩 상징이었던 63빌딩은 예, 63층이고 249m였습니다. 네. 몇 위예요 그러면? 예. 몰라요. 예. 100층 정도는 넘어야 순위에 들어가죠. 네. 자 아니 좀 이렇게 높은 데 살고 싶나요? 아니면 좀 땅을 받고 살고 싶나요? 만약에 집을 그냥 준다. 그냥 마당 있는 집을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높은 이런 하늘 위에 집을 주는 게 나아요? 마당 있는 집이 마당 좋아요. 있는 집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그런 거 예. 네. 그리고 좀 무서워요. 그 위에 있으면 괜히 막 더 외로운 인간이 된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 어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혜 씨도? 저도 정원 있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정원 있는 집이 좋다. 다 관리하고 그럴 자신 있다. 정원 벌레 들어오고 정원 나방 있을 들어오고. 아 그러면 네. 나는 아파트. 나방 겁나 들어. 나방이 막 펄럭펄럭. 너무 싫어. 그리고 막 손바닥만 한 바퀴벌레. 날아 들어와요. 어우 당장 가죠. 네. 그냥 당장 아파트로 가야죠. 그러면 그 집 팔고. 자 EXID의 위 아래 듣고 돌아옵니다. 혹시 물 남았어? 조금만 남았긴 한데. 하나도 안 맞네. 딱 한 입만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세 개 연달아 다 맞추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맞추지? 저희 미쳤죠. 좀 똑똑해졌나 봐요. 킹 받는 문제들이 없네. 그지? 우리 킹 받게 하는 거. 그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맞췄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죠? 퍼펙트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예. 자 이번 문제는 최강민 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생고구마 탕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사자성어 고진감래 뜻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인데요. 이 고진감래라는 말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직장인들이 쓰는 신조어 고진감래의 뜻은 뭘까요? 고진... 예, 뭔가 줄임말이겠죠? 아무래도 요즘 쓰는 거니까. 고진... 예. 고생하니 예. 진짜 진짜 감쪽같이 감쪽같이
고생하니까 진짜 감 떨어진다. 감 떨어져. 왜 직장인분들도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미친 짓을 해줘야 그 미친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팡현오파도 저렇게 직장에 하와이안 셔츠를 저렇게 머리를 뽀글뽀글 뽑고 왔잖아요. 저 정도는 미친 짓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국은 어느 정도 좀 프리한 분위기가 있고 반바지 입고 출근한 사람도 많아요. 아, 그렇죠. 네. 혹시 밑에 쪼리도 신으신 거 아니죠? 쪼리 신고 출근한 사람 많아요. 네. 방송국 정말 프리하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보도국이나 이쪽은 이제 정장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지만 PD 쪽 그리고 또 라디오 쪽은 좀 복장이 프리하고 아나운서들도 진짜 어중간하게 입고 온 사람들 많아요. 저는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왜요? 너무 멋지신데. 너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자. 고생하자. 진. 진득하게. 진심으로. 고. 진. 와, 어렵다. 맞추면 맞출 수. 이거 맞추기 그, 어렵겠네요. 고진감래 비슷한 맥락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객관식으로 갈까요? 네. 네네. 객관식은 근데 기회가 딱 한 번입니다. 네. 네. 자, 객관식 1번. 고맙게도 진행했으니까 감사하면 렛츠고 퇴근. 2번.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3번. 고민도 안 하고 진지하기만 하는데 감도 없는 레파토리. 4번. 고통 주고 진지하고 감시하는 부장님이 오래. 5번. 고작 2월급 진상 같은 상사. 감시받는 야근. 미래 없는 회사. 자, 저희 이 중에 하나는 저희 진짜 골랐어요. 신조어고 나머지 4개는 제작진이 창작한 겁니다. 저희 골랐어요. 뭐예요? 하나, 둘, 셋. 2번. 2번.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네. 왜 이걸로 골랐어요?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나도. 아, 들어봤어요? 네. 정답입니다. 와, 지금 네 문제 연달아 지금 이 깡깡자매가 문제를 맞추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폼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선수들이 지금 폼이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오늘 최초의 퍼펙트 게임인가요? 그쵸. 어떻게 그거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은.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제작진 어떻게 10,000원짜리 한번 걸을까요? 한번 걸자. 너무 좋다. 대신 아니면. 선물? 더블. 더블로. 우리가 번 거에 곱하기. 그럼 오늘 만약에 틀려도 맞으면은 10,000원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 우리가 오늘 번 거? 난 네. 지금까지 번 거에 곱하기 이라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번 걸 어떻게 소급 적용해요? 아, 그래봤자. 더블 찬스. 네. 더블 찬스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퍼펙트이기 좋아. 때문에. 네. 자, 이번 문제는 옛날 노래 퀴즈입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97년에 나온 NR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 아닌가요? 그거는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예. 네, NRG의 노래. 예, 가사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 노래 나갑니다. 글쎄 어딜까? 네. 와이키키 해변. 와이키키 해변. 오늘 팡현우팡 옷 보니까 와이키키가 생각나가지고. 와이키키. 매년 결혼기념일 그대의 생일 땡땡땡 해변가에 앉아서 오로지 둘만의 축제 달빛의 노래를 함께하기일. 참고로 세 글자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말리부? 말리부 좋죠. 말리부 누구랑 가셨어요? 말리부 누구랑 간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났어요. 말리부. 네. 왜냐면 말리부 그 해안 도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죠. 근데 그 해외인가요? 국내인가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죠. 사근진 해변가 말로. 그래 뭐 강릉 뭐 속초 해변 이런 거나 이런 걸로. 을왕리. 사근진. 왕산 해수욕장. 그대 생일이 어디 앉아 있을까? 근데 뭔가 그래도 해외 아닐까?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인데. 을왕리가 나올 것 같진 않죠, 왠지. 티파니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영화에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은 되게 옛날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라서 맞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 뭐지? 근데 이제 그 오드리 헵번은 사실 그렇게 부유하고 막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티파니라는 어떤 보석 가게 앞에서 베이글을 먹는 그러니까 티파니 가게 앞에서 아침을이에요. 정확한 뜻은. 예.
티파니라는 도시에서 아침을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티파니 보석 가게 앞에 서서 아침 베이글을 들고 와서 이렇게 먹는 크로아상 같은 걸 들고 와서 먹는 그런 거예요. 오, 되게 이거 한 번이에요? 기회? 그 도시는 이제 뉴욕이고 기회 못 맞추면 객관식으로 넘어가나요? 네, 객관식으로 갈까요? 네. 근데 기회가 한 번이에요? 객관식으로 하면 한 번이죠. 그럼 그거면요? 뭐요? 주관식이요? 주관식이요? 우리 감 못 잡아. 주관식이면은 세 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말리부만 해보고 객관식 넘어갈까? 그래. 말리부한다. 말리부는 말리부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겠지? 네. 말리부. 네. 말리부 아니고 객관식 주시면 돼요? 객관식 이제 주시면 이제는 이제 이래놓고 객관식 간다? 네네. 아 해보니 꼼수지? 감을 못 잡네? 아 이제 객관식으로 해야겠다. 객관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자 1번 월미도. 네. 2번 해운대. 3번 몰디브. 4번 말리부. 이럴 것 같아. 지능적인데? 5번 파타야. 몰디브 같다. 그래? 아, 몰디브 아니면 파타야일 거 아니야. 파타야? 가본 데 있나요, 이 중에? 없어요. 해운대도 안 가봤어요? 아, 뭐 해운대랑 월미도 가봤죠. 해운대. 근데 몰디브 파타야 안 가봤어요? 네. 말리부는 못 가봤고. 말리부가 어디? 저 그냥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그 돌이 도소 도 그 도로는 그 달려봤어요. 자. 몰디브 같은데. 인생 몰디브 해변가에 앉아 파타야일 것 같지? 파타야 해변가 파타야 같아. 뭔가 몰디브 해변가에 보자 파타야. 자, 더블 찬스입니다. 더블 찬스. 있고. 여기서 맞히면 한 번에 맞히면 오늘 모든 상금에 더블로 갑니다. 달빛의 노래. 아 근데 뭔가 파타야가 매년 결혼 기념일 그대에서 이 그 노래를 생각해봐. 근데 갑자기 그 이 잔잔한 노래 몰디브가 어울리지. 갑자기 파타야가 안 어울리잖아. 이 몰디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나라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그 몰디브가 어디 나라 있는 거예요? 몰디브가 이름이 나라 이름이 몰디브 아닌가요? 몰디브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 도시 이름이 아니라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네. 예. 그것 때문에 난 몰디브 같았어. 그래? 근데 파타야, 넌 파타야? 난 전혀 모르겠어. 왜냐 사실 이 영화보단 이 노래가 더 예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명대사가 있기 전에. 나라 이름 맞아요. 저도 신혼여행 많이 가는 데죠. 그래가지고 저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럼 매년 결혼기념일에 가겠네, 몰디브를. 매년 결혼기념일에 그대 생일에. 이제 맨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을 여기로 몰디브로 간 거지. 그래서 매년 결혼기념일 때마다 돈 많다, 몰디브를 이렇게. 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그럼 파타야는? 파타야는 파타야도 나라 이름일 거예요. 파타야는 파타야 아니야? 파타야는 어디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타야가 나라 아니야? 태국. 아. 네. 아. 태국의 휴양지입니다. 어디 할 거야? 나는 너한테 맡길게. 몰디브. 몰디브? 네. 몰디브로 가요? 근데 오빠가 근데 오빠가 그렇게까지 예. 힌트를 줬을까? 화낸 거 아니에요? 오빠가 막 신혼여행 거기로 간다 막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을까 우리한테? 파타야 가자 파타야 가자. 그래 근데 오빠가 근데 또 마음이 뭔가 우리 두 배 땄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런 큰 없어. 힌트를 줬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절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못 맞추면 제가 그래가지고 신혼 얘기까지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생색내는 거죠 생색. 뭔가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도 못 맞추네요. 아쉽습니다. 끝곡은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와.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 완전 그림이 그려져. 그치? 오빠가 생색내는 모습이 보이지? 그러면은 자, 몰디브의 파타야예요. 몰디브 하고 만약에 아니면 오빠를 탓하자. 그래. 저 왜 저를 탓해요? 아, 왜 신혼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뻔히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간다고 가서 아니, 그거는 몰디브 하면 얘기하는 게 그거니까. 몰디브 하면 다 그거예요.
몰디브 할게요, 그러니까. 몰디브 하는 거예요? 네. 몰디브? 네. 몰디브? 네. 아, 잠깐만, 저기 땡이, 땡이 쪽에. 저기, 그, 저 몰디브? 땡. 근데 이 오빠가. 네. 3초 안에. DJ가 진짜 못된 게 뭐냐면. 3초 안에 나오세요. 아니, 동동댕이면은 딩동댕부터 해주면 되는데, 꼭 땡에서 막,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손바닥 맞을 때, 막,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꾸 막 땡 위치에서 막 이런다니까요? 땡 쪽에 막대기를 놔두고 있는 게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너무 킹받아. 아 이거 버릇이에요. 왜냐면 정용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 예. 아 그럼 몰디브 가자. 딩동댕일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 거기다가. 예. 그러면 동자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아 빨리 몰디브야 파타야 아니면 월미도 해운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잠깐만 몰디브 파타야. 해운대일 수도 있어. 야 생일마다 어떻게 몰디브랑 파타야를 가겠어? 그치 그래 돈이 너무 많아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그래 야. 내가 돈이 너무 많다고 이 사람들 매년 몰디브를 누가 가 그거를 그냥 사실 뭐 돈 많으신 분들 빨리 정하세요. 해운대 아니야? 그 해운대 아니야? 해운대 같아. 해운대 가자 해운대. 해운대 가자. 해운대예요? 그래 왜냐 매년이잖아 매년 매년 매년이잖아 어떻게 해외 여행을 가요? 아 NRG 선배님들 바빴어요 이때 못 가. 맞아 맞아. 해운대로 바꾸겠습니다. 가자 해운대 갈게요. 네. 해운대로 바꿉니다. 네. 해운대. 아 정답은 몰디브. 아니 내가 힌트까지 줬는데 이거 그걸 못 받아 먹어? 아 진짜 내가 별로다. 진짜 더블 찬스 먹으라고 힌트까지 마지막에 찔러주고 아. 에? 메인 작가 레이저까지 받았는데 그런 저, 그런 아. 힌트를 왜 주냐는 어, 야유까지 받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생색 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어, 어떻게 나 오빠가 뭔가 나. 생색 낼 것 같았어. 아 참나. 아, 나 지금 되게 형기증 나 왜지? 아 참 아. 생색 낼 기회도 안 주네. 아 진짜. 광고 들을게요. 아 너무 웃기네. 아 나 미래를 봤네. 저 미래가 보이나 봐요. 술 많이 먹으면 미래가 보이는구나. 저 미래를 봤네 내가. 너의 눈이야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아 너무 웃기다. 배운 대로 가냐 근데. 아니 이렇게 돈이 많나 봐. 야. 에너지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끝곡은 없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성재 텐 오늘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다섯 문제 중에 총 네 문제를 맞춰서 아깝게도 사상 최초의 퍼펙트 게임은 실패했습니다. 아, 아 마지막에 몰디브로 그냥 고했으면은 퍼펙트 맛있습니다. 게임에 더블 찬스까지 하는 아, 건데. 됐어. 앞으로 올해 이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미래도 방금 봤어요. 오늘로서 끝났어요. 퍼펙트 아~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왔어요. 매년 아. 가는 건 해운대일 수밖에 없다. 네, 그쵸. 사실 그렇잖아. 맞잖아. 어떻게 매년 어, 가겠어. 이 푸른 바다잖아요. 맞아요. 해운대도. 왜냐면 월미도 바다는 조금 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운대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해운대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기분 내서. 가사잖아요. 가사. 잠깐 왜 마지막에 그런 말을 왜 했어요? 힌트를 줬잖아요. 몰디브 신혼여행지 하면 몰디브다. 예. 아 정말 받아 먹으라고 입안에다가 떠먹여줬는데 그걸 뱉어. 그 말만 안 했으면 몰디브 갔는데.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힌트를 줬는데 힌트를 안 줬으면 몰디브 갔다? 아. 이게 뭔 소리죠? 알겠습니다. 아. 생색정보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아쉽다. 아, 오늘 퍼펙트 게임 눈앞에 두고 마지막 9회 말에 안타 맞은 느낌. 아. 아쉽습니다. 자, 4,000원 적립됐고요. 유지혜 씨, 정리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생고구마탕 칩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벌었네. 아쉽다. 아, 진짜 이런 기회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퍼펙트 게임 도와주려고 쉬는데 아 진짜 생시가 아 너무 아쉽다. 아니, 이 와중에 똑똑해졌다라는 말이 별로 약간, 기분이 안 좋네. 약간 추리하는 그 정답 고르는 능력이 늘었어.
이 정도면 뭐 예전에 스타골드인데 그런 거 나가도 되겠어. 그러니까. 진짜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올해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나지 안 나지. 근데 오늘 약간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나? 아니 우리가 똑똑한 거. 그래? 고르마무. 첫 번째 암살 퀴즈를 풀면서 긴장이 싹 풀리면서 아, 그랬나 봐요. 좋아진 것 같아요. 난이도 어떻게 좀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난이도 올리면 상금도 올리기.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건 잃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그냥 벌지도 못하는 거죠. 한돈 올리자. 판돈을 올린 순간 우리가 아직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능력이 판돈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냥 계속 잃는 거죠. 그냥 꾸준히 한결 같이 가는 게. 그렇죠. 돈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네, 지금 되게 소소하게 기분 좋아요. 저희의 실력을 원하는 거지? 돈 그렇게 뭐. 돈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Yes, yes.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아니 뭐 얘기할 때 다 문제로 들리네. 알아들은 것처럼 음흠. 안돼. 셀카로 찍어. 네. 좋아요. 와 저기는 뒤에 배경이 되게 예쁘다. 오늘 승현이가 찍고 너도 안톤 씨가 옆에. 아니 진짜 안 찍어요. 사진으로 남겼어. 한번 더. 하나, 둘, 셋. 와, 얼굴 몰아주게 한 거야 나한테? 오빠 얼굴 더 작아 보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나만 맨날 아쉽나 집에 갈 때? 왜? 뭔가 이불 아직 다 안 턴 거 같은데. 아, 더 놀다 가도 될 시간 한 10분 더 있는데. 너 10분 더 놀다 갈래나? 그럼 화장실 좀 갔다. 그래. 아니 뭐 여기 뭐 술집이야? 한 병만 더 마시고 가자. 얘야 좀 있어? 다시 와. 일어나려다가 아, 한 병만 이거만 더 마시고 가자. 한 병만 더 마실까? 이러고 다시 안 나. 왜냐 안주가 남았잖아. 아 술이래 물 없니? 그거 먹었어요 오빠. 뭐? 오빠가 주신 술. 아 벌써 마셨어? 네. 다 마셨어? 그 술을 그 지연이가 말한 그날 마신 거예요. 다 마셨어? 네.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도수가 높더라? 58도던데? 어. 그래 마실 때 그렇게 높은 줄 모르고 몇 마셨어. 몇 분이서 마신 거 둘이서. 지혜랑? 아니 내 친구랑. 와. 근데 술이 좋긴 좋은가 봐요. 다음날 술병이 안 났어요. 원래 위스키는 술병 잘 안 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욕먹겠는데. 왜 딸내미한테 술을 줘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드려도 뭐 와인 같은 걸로, 도수 낮은 걸로. 아, 양주로. 아니, 1년 동안 마시라 그랬잖아. 1년 거 그냥 몰아서 먹었어요, 기분 좋게. 근데 저 오랜만에 진짜 많이 마, 오랜만에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에. 불 붙을 텐데, 58도. 그러니까 나 그날 매운 거 먹었으면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근데 다행히 먹태랑 먹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코션이 하루 만에 마셨대잖아. 근데 그날 그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 중학교 때 무용 같이 하던 그 친구인데. 아 여자 둘이 한 병을 마셨어? 네. 걔도 술을 잘 마셔. 그럼 남자랑 먹었겠어요 그 술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와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 이거 그 배성재 아나운서 오빠가 사준 술인데 이거 뭐 마셔볼래? 이러고 좀 몇 잔 먹어보자. 너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먹자. 이러고 이제 먹었는데 괜찮은데? 둘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주 있어야겠다. 뭐 먹을까? 그래서 먹태랑 막 방건조 오징어랑
닭발튀김이랑 막 이런 거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먹었어요, 그거를. 아, 다음날 점심까지? 아니, 아침까지. 아침까지? 점심까지는 안 갔어요. 무용과들 무서워.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오빠 덕분에 보냈습니다. 절대 술은 주면 안 되겠다. 예인아, 오래 보고 싶다. 분위기가 되게 숙연해졌네. 여러분, 저 안 죽어요. 저 살아있고요. 저 건강합니다. 뭐 약을 따로 챙기셨나요? 그날은 약도 안 먹었어요. 아, 환도 안 먹고? 환도 안 먹었어요. 그날 못 사서. 좋은 술 마시면은 원래 숙취가 없어요. 진짜 너무 깔끔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잠도 푹 자고. 약주. 근데 술 취해서 잔 거 아니야? 오해가 안 풀리잖아요.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술을 잘 안 먹는 제 모습. 근데 왜냐면은 아니 원래 위스키는 그렇게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요만큼씩 근데 어쩌다 마시라는 거지. 근데 술 잘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양주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 제 주변엔 많은데. 나 집에 작년 생일에 받은 양주 아직도 있는데. 저 주세요. 작년 생일에 받은 거랑 작년 베이징 올림픽 때 사온 양주 아직도 있는데. 조금씩 마시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에 술을 잘 사실 안 사둬요. 그래서 저는 안 사두면 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음식도 안 사두는 게 있으면 계속 먹으니까 그냥 안 사둬요, 뭐를. 계속 먹어서. 오빠 그 술은 그럼 되게 많이 이렇게 녹익었겠다. 옛날 술이니까. 녹익다니. 녹익은데 녹익었는가를 거기다 쓰는 게 말이 아니지. 아니 녹익다가 원래 있는, 어디다 쓰는 말... 아니 녹익다를 보통 거기다 안 쓰는데 원래 뜻이 뭐지? 오빠 이 단어들 있는 뜻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봐. 찾아보지 말고. 그거봐. 아, 성숙하다. 여러분. 분위기 따위가. 뭐 과실이 푹 익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녹익다. 그럼요. 다 전 비슷한 맥락의 말들을 그냥 쓸 뿐인데. 녹익다가 왜? 그 오빠 술을 옛날에 사놓은 거를 아직까지 안 드셨대. 그래서 술이 녹익었겠네요 했더니 오빠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해서 찾아보셨는데 써도 되는 표현이었고요. 술이 녹익다라는 말을 써. 잘 안 쓰죠. 숙성됐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숙성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배양하는데 뭐. 애들 배양한다고 했어? 그 이 단어 있는 말이게요 없는 말이게요? 열중. 열중한다? 열중하다? 응. 아 아니. 하다. 몰중. 몰중? 몰중. 몰입하다와 열중하다의 합성어인가? 아니 몰중하다라는 단어 치면 있게 없게. 네이버 찾아보지 말고 다들 일단 맞춰봐요. 몰중. 몰중. 나 지금 진짜 되게 몰중했어. 말 시키지 마. 몰중. 그럴 때 쓰는 몰중. 있으니까 너가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닐까? 있으니까 퀴즈로 내신 거 아니야? 아, 여러분이 맞춰보시라니까요? 국어사전에 있냐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냐고. 몰중. 국어사전에 있냐? 네이버가 오픈 사전 말고. 몰중. 아나운서님. 없을 것 같은데? 맞춰봐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왜?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난 있을 것 같아. 언니 있을 것 같아? 피디님은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없어. 없어. 아 뭐야. 쥐떼 없는. 내가 막 얘기하다가 저 되게 막 몰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랬어 내가. 아 뭐 아니야? 아 몰입과. 몰입 아니야? 몰입과 집중 뭐 이런 거를 열중 이거를 내가 섞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몰중, 몰중이란 단어 몰라요? 내가 이랬어. 근데 몰중이란 단어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분위기가 딱 어떠냐면 있나? 다들 있나? 이러고 찾아봤어.
처음 들어봐요. 그때 조비처럼 약간 처음 들어봐요. 조비도 있나? 있나라고 아니 아니야. 홍적봐 있나? 이런 생각 찾아봤잖아. 조비라는 건 있지 않아요? 조비 없어 없어. 아예 없는 단어야. 아예 열비와 조비. 없는 단어야. 조비는 없는 단어고 열 멀쩡셔. 뭐야 멀쩡셔는? 멀쩡셔? 뭐 이렇게 주먹 이거처럼 멀쩡셔. 멀쩡. 이거 멀쩡셔 이거야? 아 여기 앞으로? 멀쩡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오빠랑 똑같은 반응으로 찾아봤어요 네이버. 있나? 야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찾아봤어. 그치만 없었죠. 제가 단어를 만들었으면 더 많은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시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우선 아니야 우선? 아닌 거 아닌 거 같아요. 거 같아요. 창의력이 뛰어난 거니까 정약용. 저는 근데 창의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한 거 같아요. 너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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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 선생님 후계자. 나 정약용 정신에 같이. 정약용 선생님 후계자구나. 가자. 응, 이제 갈게요. 술 다 떨어졌나요? 네네. 하나 더 시키면 약간 못 가볼까? 그 털 안주거리가 떨어졌어. 이제 택시 잡혔다. 택시 잡혔다. 아 그래 택시 기다리는 딱 그 시간인 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다. 끌까? 끌까요? 끌겠습니다. 생방으로 넘어오세요.